등산을 가는데 어떤 분이 어깨 위에 새를 한 마리 업고 도인처럼 내려오시는 겁니다. 사람들이 와, 멋있다. 어깨의 새가 아름답다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, 아, 깜짝이야, 이게 뭐야? 이런 본인이 더 놀라더랍니다. 새가 몰래 앉았던 겁니다.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겉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러면 국정원이나 뭐 기무사나 우리나라에서 더 활용할 가치가 훨씬 높은데. 기무사는 안보강사로 많이 이렇게 하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제가 사형에 걸린 거지. 아, 나는 이제 군인 안 하겠다, 이러니까. 그냥 좀 안보강사는 아니고 강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거. 국정원은 군인이 아닙니다, 우리나라는. 국정원은 어떻게.